옴뇸뇸 옴뇸뇸 옴뇸뇸뇸 메이크업 탐구생활 전기전자편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전자부품 탐구 2편 으라차차 전원 2 전지 종류 사용 꿀팁. 전자부품 탐구 1편 플러그에 이어 또 다른 전원인 전지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지는 배터리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콘센트와 달리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는 크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와 다시 쓰는 충전지로 나눕니다. 건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대신 충전지보다 저렴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의 전원은 건전지입니다. 몇 개 꺼내서 살펴볼까요? 건전지에는 자석처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기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잘 맞춰서 끼워주어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방향이 바뀌면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물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건전지에는 전압과 전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전지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데요. AAA는 크기와 모양을 뜻하고 전압은 1.5V네요. 이 건전지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전부 1.5V입니다. 이 커다란 건전지는 6V이고 이 네모난 건전지는 9V입니다. 동그랗고 납작한 이 건전지는 버튼형 또는 단추형 건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고요. 전압은 3V입니다. 주로 손목시계나 스톱워치처럼 작은 물건에 씁니다. 건전지를 오래 잘 사용하는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전지를 여러 개 쓰는 물건에는 사용한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건전지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두는 것보다는 당장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지나 충전지는 그냥 두면 방전이 되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미 뜯어버렸다면 비닐봉지에 밀봉해두면 좋습니다. 건전지를 버릴 때는 건전지 수거함에 따로 버리는 것 잊지 마세요. 충전지는 건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생활 속 어디에 충전지가 있을까요? 카메라, 요즘 자주 사용하는 보조배터리, 휴대용 칫솔 살균기도 전원으로 충전지를 씁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열어서 충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도 바로 충전지입니다. 이것도 열어볼까요? 이 충전지들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여기는 전압과 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용량이 더 큰 충전지일수록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저장해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충전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커넥터가 달린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양을 맞춰 끼우기만 하면 되죠. 요즘에는 선이 없는 무선 충전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도 사용 꿀팁 나갑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붙은 충전지는 충전이 잘 안 되고 전기 에너지가 빨리 닳아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때 많이 뜨거워져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충전지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다 쓰고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에서 건전지나 충전지를 쓰고 있나요? 전압과 용량을 관찰해 볼까요? 또 언제 건전지를, 언제 충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